국산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백신은 이르면 7월부터 임상 3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속한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6월부터 조기에 가동하겠습니다. 임상 3상에 R&D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국내 개발 기업은 대부분 이미 개발된 백신과 효능을 분석하는 방식인 비교 임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표준 물질 확보 등 비교 임상을 준비는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상 1상, 2상을 위해 가짜약을 투약하는 유약군에도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행하여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 등 관련자들의 해외 출장이 빈번함으로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산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국산 백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종 현황과 목표 달성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0시 기준으로 총 759만 명, 전 국민의 14.8%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으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어르신이 68.8%, 70대 어르신께서는 62.5%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예약 날짜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은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1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89.5%의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하였고, 예방접종 후 감염이 되더라도 가족에게 추가 전파시킬 가능성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음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6월 예방접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어르신 접종 계획입니다. 오늘 6월 7일부터 60세 이상까지 확대하여 어르신 예방접종이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도 6월 13일까지는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그 이후는 3주의 접종 간격을 고려하여 2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0세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자체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2분기 접종 대상 중에 30세 미만인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얀센 백신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필수 공무 그리고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해외 출국이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30세 미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서 선정 중에 있으며, 식약처에 국가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부터 백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촉이 어려운 낙도 또는 의사가 없는 도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접종도 실시합니다. 3월부터 국방부, 해군본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준비를 해왔으며,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의 해군 함정을 활용한 순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해군 함정 순회 접종은 도서 지역 거주자 중에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1회 접종이 가능한 얀센 백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이후 접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기 접종 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3주경에 말씀드릴 예정이며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에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회 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7월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고3 등 대입 수험생과 50대 연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전 예약자를 포함하여 초중고 교직원은 여름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3 등 대입 수험생은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7월 중에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월 중 고령층의 1,300만 명 이상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 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7월부터는 50대 및 그 이하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에 잠재해 있는 무증상, 경증, 감염원 전파 위험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국민 14.8%의 1차 예방접종률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유행을 차단할 정도로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환기, 의심 증상 시 검사받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중요한 백신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